예, 8.2.8입니다. Categorical Predictors with Two Labels.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마리오 칼트라고 하는 닌텐도 위 게임이죠. 이 게임을 옥션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이 중고 물품의 가격일 경우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신제품일 갈 때의 가격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바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것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 리니어 라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죠. 이것도 리니어를 그렸는데, 이 리니어 지점은 이 분포도의 중심, 그러니까 민 밸류라고 해야 되나요? 민 혹은 미디안 밸류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민 또는 미디안 밸류, 이 두 개의 민 또는 미디안 밸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과 중고 제품의 가격은 보시면은 같은 미디언을 보면은 얘는 42, 43 정도에 와 있죠. Y값. 그리고 얘는 52 혹은 53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한 10 정도 전체 가격에서 같은 제품, 같은 품질의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유저더와 뉴의 차이점은 $10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왼쪽은 사용 중고품이란 카테고리고, 오른쪽은 신제품이란 카테고리인데, 요럴 때 식을 쓰는 방식, X값은 0 혹은 Y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conditional indicator variable 이라고 표현해요. 보통 indicator variable은 1 아니면 0입니다. 그래서 최제품일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으면 0, 이렇게 있는 거죠. X는 0 아니면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고품일 경우에는 베타1 값이 없이 그냥 베타0만 나타나고, 그리고 신제품일 경우에는 베타1 기울기죠. 지금 현재 이 기울기, 그죠? 이 기울기만큼 지금 기울기가 10 정도 되나요? 10 정도의 기울기, 0에서 1까지 가는데 X축에서 0에서 1로 가는데 Y축에서는 42에서 52로 갔으면 기울기가 10 정도 되죠. 10.90으로 표현했나요? 그죠? 그리고 42.89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42.89라는 말입니다. 이 지점, 그죠? 그러니까 이 컨디션 U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이 제로일 때, 그러면 이 제로가 되죠. 그럼 42.89 이 받는 지점 여기입니다. 그죠? 상당히 재밌죠. 상당히 재밌는 그림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냐니까, 지금 우리 지금까지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이전에 봤던 데이터들의 그래프는 형태가 이런 형태잖아요. 데이터들이 점으로 동동동동동동 찍혀 있고, 이 점들을 관통하는 라인이 꺼졌잖아요. 꺼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데이터들을 관통하는 점들이 아니라 데이터들의 평균값, 이렇게 많이 내려왔었나요? 그렇죠.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관통하는 점입니다. 점을 지금 두 점, 왼쪽에 있는 것은 중고 물품의 평균값,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신제품의 평균값을 관통하는 이 라인을 껐다는 것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점 하나, 지금 X 이 라인이죠. 리니어 라인의 이 상에 점 하나를 두고 가격들이 일종의 정규 분포를 형성한다는 거죠.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들만 뽑아가지고 디스트리뷰션을 찍게 되면은 정규분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분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정규분포 두 개의 정규분포의 중간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상당히 특이하죠. 그런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요 데이터들 보시면은 라인이 스쳐가는 게 뭐가 있나요? 여기 하나 있네요. 보시면 지금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이 있는데, 요 라인의 한 지점, 요 한 지점을 합시다. 한 지점을 X축, Y축 하는 좌표를 가지고 있는 이 라인 위에 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 혹은 라인의 일정한 구간을 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의 구간에 해당되는 데이터들, 그러면 여기 이 점들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에 좀 깜빡거리는 거. 요 데이터들이 사실상 정규분포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정규분포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시시하는 바가 말씀드린 요 한참을 내려왔어.
지금 요 그림에서도 요 그림을 보고도 사실상 요런 그림, 그러니까 x가 0이고 x가 1일 때 각각의 요런 것들이 무수히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 그러면은 요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0와 1만 있잖아요. 0와 1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런 것들이 0, 1, 2, 3, 4, 5, 6, 7, 8 쭉쭉쭉쭉 연결돼서 쭉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것 역시도 우리가 지금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그런 리니어 라인이 구성이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물론 그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나중에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해서 보시면 이렇게 인터셉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컨디션 이거 10.90이 나왔네요. 기울기입니다. 슬로프고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따라서 T밸류는 이렇게 되고 따라서 프라버빌리티는 0.0001보다 작단 말이죠.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이 두 개의 이런 성분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성분 있잖아요. 이 라인 이러한 라인은 그냥 랜덤하게 이 유수도의 경우와 뉴의 경우가 아무런 가격 차이가 없다. 이게 널입니다. 그죠? 그런 아무런 가격 차이가 없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올 이런 라인이 그려질 가능성은 0.001% 미만이다 하는 것 뜻이 되죠. 이해되시죠? 다음은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이 8.3이죠. Types of allowables in linear regression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